25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용사용. 수용사용에서, 11조 1항 5호 및 7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 50초는 제외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5호 및 7호부터 11호 이렇게 한 이유가 6호가 조합이거든요. 조합은 수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5호 및 7호부터 11호 이렇게 한 거예요. 11호에서도 50초 얘네들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제외한다 했고. 그리고 1, 2, 3, 4는 국지 공출방이니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인정 특례.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무엇이 있을 때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고 했어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는 것도 아까 봤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 채권인데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을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할 수 있는데 매수대금에 얼마를 지급하게 해서 일부 다 하면 안 돼요. 일부 지급하죠. 일부. 그리고 이제 조성된 토지나 조성된 건축물의 면적의 얼마 이내에서 2분의 1, 분양토지나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260페이지. 자, 그래서 맨 위에 매수대금에 뭐요? 일부. 그리고 분양되는 토지 면적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자, 공공시행자 아닌 자,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먹튀 있을지 모르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지급보증. 한국공사 지급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그다음에 양과 2번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 작성해서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승인. 발행 방법은요, 딱딱 그땅 주인, 본래 땅 주인이 있었겠죠? 토지 소유자, 임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권리자가 채권 명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식이에요?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토지상환채권, 동그라미 3번 이전.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려면 그 토지상환채권 원부가 그 사업시행자 소재지에 있어요. 사무소에 그 채권 원부에 이제 기재를 하고요. 채권의무에 기재한다. 이전할 때. 다음 페이지 선수금. 선수금도 양괄 2번 지정권자 승인. 그랬죠? 지정권자 승인.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조성되거나 또는 원형지를 그대로 이제 원하는 자에게 공급해서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게 선수금입니다. 지정권자 승인. 그 지급보증, 보증 관련된 게 있는데, 우리 책에 없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시험에서 안 나왔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서 안쓴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는 요약집에 그 부분을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 보증서 제출해야 하네요. 안 하죠? 뭐 그런 정도 제가 이제 기재를 해주겠습니다. 원형지. 자, 원형지는 원형지의 의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조성하지 않고 토지를 공급하는 건데 왜 넘겼어요? 아직 안 넘긴 거 있는데 안본거 있는데. 네, 넘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디서까지 말꽤안 듣는 친구예요. 자꾸 넘어가. 깜빡하죠. 맨 밑에 뭐 있잖아요. 체크할 거뭐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지정권자 승인. 자, 아직도 넘기면 안 돼요. 지정권자 승인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타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구인가 누구 승인이에요. 이렇게 통째로 지정권자 승인해야 돼요. 작년에 나왔거든, 시험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이것이 지정권자 승인이라고 알지. 따로따로 읽어가지고 안 돼요. 자, 그래서 따로 한번 읽었지만 다 승인. 얼마 이내? 2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제. 한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로 한다? 3분의 1.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들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에게 혜택을 줘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공모에서 선정된 파트너 있을 수 있다면 할수 있고, 공장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 학교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 얘네들만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암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국가 지자체 받을 수 있죠?
이 사람들 매각 금지 기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매각 금지 기간 적용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양호하라 3번 매각 제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런데 누구는 제한다고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국가 지자체 우리 지자체의 특징이 보물은 찾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꼭꼭 숨겨놨어. 작은 글씨로. 이게 보물이에요. 작은 글씨가. 국가 지자체는 제외한다. 매각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 3분의 1. 그래서 이거는 채권 2분의 1, 원형지 3분의 1. 그렇습니다. 자, 글자 수로도 확인하고. 이제 264페이지. 조성토지 공급. 조성토지 공급에서 자, 여기 칠판에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자, 공급할 때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을 한다. 이것도 작년에 나왔어요, 이제. 가격평가 뭘로 해요? 감정가격. 근데 이제 이거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토지도 있어요, 이제. 좀 공적인 성격이 강한 거. 폐교 공복임. 왜 폐교가 되냐면 이주를 사람들이 다 했어요. 이주했더니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했더니 급식을 못 받아서 공복 상태가 됐어요. 이주해서 폐교 공복임. 불쌍하죠? 싸게 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감정가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말 나올 수 있어요. 환지에서 이제 감정가 기준에서 경제입찰 시키는 거예요. 원칙이 가장 이게 공정하잖아요. 경제입찰 그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경제입찰은. 가격 올라간다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수용한 거예요?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수용했는데 국가가 돈벌이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경제입찰 추첨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원하는 토지일 때예요. 그죠? 근데 여러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은 수익 계약해서 그냥 당사자 간에 합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상업용지 같은 것들은 이제 경기입찰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주택건설용지도 경기입찰 시킬 수도 있는데 주택건설용지 중에서 이제 공공택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건설용지 이런 것들은 좀 서민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어요. 국민경제를 고려해서 공장용지 이런 것도 추첨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추첨을 해야 되는 거 하나 생겼어요. 작년에. 그것도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이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임대주택 건설용지다. 그런데 그 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있다. 이럴 때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추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말한 것은. 그런데 국민주택, 먼저 조건이 공공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무슨 주택을 건설해요? 임대주택 건설한다. 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때는 꼭 추첨으로 해야 돼요. 조만간 나올 거예요. 뭐 올해 나올 수도 있고 내년에 나올 수 있고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틀리게 안 할 거예요. 얘는 거의 이제 공공시행자가 해야 되고 국민금 이하이고 그리고 또 좀 더 불쌍하죠. 뭘 해요? 임대주택. 안쓰럽고도 또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경제입찰 시키지 말고 추첨으로 해야 됩니다. 추첨을. 근데 민간 시행자에게 무조건 추첨해가지고 싸게 팔아 이렇게 강제하게 곤란하니까 이제 공공시행자인데 어떤지 여기 이거 해놓고 추첨을 뭐 어쨌든 추첨을 해야 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강제하는 건 이런 건 아 좀 말하는 건 공장 같은 건 할 수도 있고 경제 입찰 시킬 수도 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자 다음에 이제 주의계약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 상대방이 제한적인 것들 이거 했더니 2회 이상 유찰이 됐어요. 계속 고집할 수 없죠. 인기 없는 땅인데 빨리 어떻게든 뭐 싸게라도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학교라든가 공공청사 같은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토지를 공공기관에 공급한다. 그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남양주 시청을 옮기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했어요. 이거 경제입찰 시킬 수 있어요? 추첨시켜요? 아니죠.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다르게 뭐 토지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럼 이것을 경제입찰 시켜봐야 의미가 없죠?
그럴 땐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그냥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거 뭐 쓸모없는 땅이 하나 짜투리가 생겼는데 너 그냥 싸게 사갈래 해가지고 팔아먹어도 되겠죠? 어, 이런 경우 있고. 또 남겨두기로 결정한 여기에 무슨 남겨두기로 결정하는 그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겨두기로 결정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이것은 이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공급해야 되겠죠? 그렇게 상대방이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자꾸 들으면서 이해하시면은 거의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고서 뭐 숫자 관련된 거 하는 것들은 제가 안 할 겁니다. 어차피 그냥 암기해가지고 큰 시험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해하시고. 기본원칙은 뭐예요? 경기입찰. 그리고 추첨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얘가 더 쉬워요. 추첨할 수 있는 것 내게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에 어쩌면 추첨을 해야 되는 걸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음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되면 틀린 사람 많을 거예요. 그것을 자, 추첨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추첨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주 굉장히 안쓰러울 때 추첨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규모 이하이고 임대주택 건설한 경우 공공시행자가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 264페이지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한다. 그런데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264페이지 맨 밑에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추첨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1호 토지 중 하는 것이 1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써놨을까? 책 보는 사람이 좀 읽기 쉽게 써놔야 되는데 쓰는 사람만 편하지 보는 사람은 좀 안 편하네. 자,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국민규모 이하의 주택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 다음 페이지는 1, 2, 3번은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공공택지, 그리고 330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용지 하나 뭐 있죠? 공장용지. 추첨으로 할 수 있다. 불영이 정하는 면적이야. 이거 시험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330 써주면 좋아요. 330 써주지. 불영으로 정하네요. 그럼 여러분들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얼마야? 330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이것은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국민규모 이하이면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해야 된다 그랬고. 자, 이제 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 1번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 등 그랬으니까 이건 예를 들은 거니까 얘가 좀 틀리게 안 해요. 뒤에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공급할 때 이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다음에 2번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이것은 시설물 유지 관리자에게 뭐 공급해야 될 것이고 수의계약 할 수 있고. 4번 토지 상환 채권으로 토지를 공급할 때 내 토지 대금 대신에 받는 거지 이거.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토지를 원하는 만큼 받아야 되겠죠? 서로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무작정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고. 5번 좀 전에 말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7번 몇 번 이상 유찰됐어요? 두 번 이상 2회 이상 경쟁입찰 추첨이 유찰된 경우. 6번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무엇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감정가격. 이거 가지고 해서 추첨도 하고 경쟁입찰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의계약도 하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는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다만. 그런데 그 밑에 7번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하는 건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학교 폐기물 이주단지 그리고 그 밑에 네모 안에 1번 공공청사 2번 사회복지시설, 4번 임대주택, 사람들이 이주해서 폐교 공복임 됐죠? 이럴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국가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유료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유료시설. 유료시설의 경우에는 이것은, 그 영리법, 그니까 무슨, 뭐, 이런 좀 영리목적으로 하는,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하면 안 됩니다. 네모 안에 2번에서 사회복지시설은 그냥 이것만 나오면 되는데, 혹시, 유료사회복지시설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돈벌이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환지방식 267페이지 환지방식 할 때는 제일 먼저 무슨 계획을 작성해야 되죠? 환지계획 작성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 환지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성산 대상 토지 명세, 그리고 채비지나 보류지 명세, 입체 환지를 한다면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입체 환지를 통한 건축물이 어떠한 규모로 조성되고 몇 개가 이제 분양될 것인가 하는 내용, 아파트라면 평수라든가 세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양괄입은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환지와 종전토지를 교환할 때는 환지와 종전토지의 성격 같은 거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라든가 지목, 면적, 토지 이용 상태, 수리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니까 암기사항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 말고도 환지를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공평한 사항들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준 건데 전에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위치와 지목은 고려사항이지만 뭐 면적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줄 알고 자꾸 강의하면서 외우라고 하고 있어요. 위지면 토수리환 해가지고 외우라고 그러는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합리적인 사항은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중에 빼먹었으니까 틀린 거지. 그냥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고려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고려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사항 아닙니다. 3번 환지를 받기 싫으면 환지 제외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환지 받기 싫다. 환지 제외 신청. 또는 환지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어떤 마땅하게 이 사람에게 환지를 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 여기 이 사람 토지에게는 채비지로 하거나 이 사람 토지는 동사무소로 하기에는 딱 좋은데 마땅히 다른 데 토지를 주기가 곤란한 경우 이때는 환지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내가 안 받겠습니다. 동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청이나 동의라는 것은 신청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동의는 소극적으로 그냥 상대방이 동의하는 건데 똑같은 거죠. 내 의사가 반영돼서 환지를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가 아까 70제곱미터는 약간 늘려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40제곱미터 토지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환지 했더니 20밖에 안 돼. 이걸 60을 줄 수는 없잖아요. 과소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를 직권으로 부지정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의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까 이 사람이 환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동의했을 때 환지 제외할 수 있다고 했죠? 환지 제외 신청에 환지 제외 동의했을 때 제외할 수 있는데 그때 여기 만약 임차인이 있다, 지상권자가 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동의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 임차권자에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동의가 없으면 환지 제외 신청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 양괄호 3번 환지 제외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제외할 수 있는데 해당 토지 임차권자 등이 있는 데는 그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그 밑에 네모 안에 숫자를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요약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음 양괄 5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토지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증환지 하거나 너무 넓은 토지는 감환지 할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또 좁다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좁다 할 때는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좀 늘릴 수도 있고 아예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면적이 넓은 것은 줄여서 환지를 할 수도 있다. 입체 환지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건축물 보통은 아파트 할 가능성이 많아요. 환지 사업할 때.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것. 무슨 환지? 입체 환지 할 수 있다. 그 글자를 여러분들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 상황을 짐작을 해서 입체 환지가 아파트 같은 걸 주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꼭 아파트만 아니고 뭐 다른 상가 건물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데 그 네모 안에 보시면 다섯 번째 쯤에 권리 가액이 100분의 얼마? 70 이하인 경우에는 입체 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는 말 있죠. 100분의 70 이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전의 토지 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에는 토지나 건축물 기타 정착물들의 권리 가액의 합계가 여기서 분양되는 입체 환지되는 건축물 최소 분양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일 때는 입체 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0분 얼마? 70 이하일 때 제외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100분의 70 이하라더라도 여기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럴 때는 입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했는데, 여기 뭐 허름한 집이 있다고 해서 그나마 내가 살고는 있었잖아요. 여기서 먹고는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 싼 집에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 입주 못해, 너 떠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뭡니까, 권리 가액에 상관없이 입주한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100분의 70 어쩔 수 없이 숫자를 외우셔야 되겠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3번, 입주한지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입주한지 할 수 있습니다 통지해 놓고 그 다음날 마감 안 되겠죠?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10년 동안 분양 시정 안 되니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러니까 40일 이내 분양 신청하세요, 50일 이내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해야 된다. 이 숫자는 뭐 여기서는 아주 안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비법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정비법에서도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제 분양신청을 받는데, 분양신청 기간은 며칠 이상 며칠 이내,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일정하게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은 안 읽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270페이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겠고, 정비법을 본 거 가지고 그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71페이지. 7번 한번 볼게요. 7번. 시행자는 입주한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하는 목적을 해서 채비지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주택 등이 건축됐잖아요, 입주한지로. 그죠? 근데 이제 남은 게 있으면은 채비지로 써서 그냥 사업 시행자가 그걸 팔아서 사업 경비를 쓸 수도 있고, 또 일반에게 분양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말이 가끔 나와요, 시험에서.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할 일 없잖아요, 분양을 못하면은. 그죠? 분양할 수 있어야 당연하죠? 정비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분양신청을 받았어요. 남은 게 있어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또 그거 하려고 정비사업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게 있어서 정비사업 하는 거였지. 네, 가끔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환지 지정의 제한 하는 말 있어요. 환지 지정의 제한. 그 밑에 보시면, 자,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끝에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왜 그런가 보면 1. 분할, 2. 전환, 3. 분리, 4. 증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본래 권리가 한 개였는데 어떤 기준일 이후에 두 개, 세 개가 됐어요. 그럴 때는 기준일 이후에 이렇게 증가된 거라면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환지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 환지를 하더라도 일부만 해주거나, 그래서 현금으로 청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얌체짓 하는 경우, 언제 이렇게 분할됐다고요? 후후, 다음날. 다음날이니까 후죠? 다음날. 기준일 다음날이에요. 기준일 전에 이렇게 분할된 사람은, 그래서 뭐 도시개발 사업을 노리고서 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다 뭐 금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준일 다음날, 공남 공고일 또는 시도이사가 투기 억제를 해서 정한 기준일이 있었어요. 그 일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을 기준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공남 공고일 또는 시도이사가 정하는 기준일, 이거 뭘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다음날. 다음날 분할되면 안 돼요. 보호 못 받아요. 그 전에 분할되면 보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일 다음날 할 말은 틀리게 안 할 거고, 하더라도 틀리게 하면 그 밑에 있는 것을 아주 쉽게 뭐 분할이 아니고 합병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취지만 알면 다시 할 수 있는 거. 단독이나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됐어요. 본래는 토지수 한 명이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됐어요? 다음날 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나가요. 전에 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다 권리주장할 수 있고. 3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과 토지가 있는데 이거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별개 부동산이죠? 근데 주택과 부동산을 각각 분리 소유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때도 하나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환지를 해주는 면적을 뭐 전부 안 해주고 일부만 해주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리 소유하는 경우. 4번은 나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다세대 같은 걸로 건축해서 역시 소유자 수가 증가되는 경우. 이때도 그냥 하나만 주고 현금으로 나머지를 청산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날 됐어요. 다음날. 기준일 다음날 그거까지 몰라도 돼요. 다음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다음날 틀리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분할, 전환, 분리, 증가 이것을 오히려 줄어드는 쪽으로 하나 뭐 집어넣거나 터무니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 채비지. 채비지도 보류지의 일종이라고 있죠? 그죠? 보류지인데 그중에 이제 특히 사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채비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채비지는 다른 토지와 성격이 다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환지 계획이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환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업이 올해 여기서 끝났고 내년에 여기서 끝나고 내후년, 그후년, 그후년, 그후년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 공사 끝나고 준공사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원칙이죠? 이거 하고 이거 끝나고 근데 사업이 끝난 구획별로 준공공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 준공공사 받기 전에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다면 이게 꼭 법이라고 생각 말고 일반적인 어떤 토지라든가 건축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걸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전혀 허가 받으면 다. 근데 기본 원칙이 이제 끝나고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이 끝났는데 여기 공사 끝났는데 여기 마무리 공사가 안 됐다고 해서 토지를 이용 못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환지가 정해지기 전에 환지 예정지 제도가 있어요. 환지 예정지. 그래서 여기 환지 이 사람에게 여기 환지 계획에서 정해졌잖아요. 그것을 이제 환지 처분하기 전에 너 이거 환지 예정지다. 환지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그럼 이제 이 갑은 종전 토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뭘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위치가 여기 같은 곳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가 일부러 종전토지 환지가 다르다는 걸 일부러 강조하려고 위치를 바꿨어요. 자, 뭘 사용하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뭘 사용해야 돼요? 환지 예정지. 종전토지 사용 수익하면 안 되겠죠? 임차인도 환지 예정지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환지 예정지 돼요.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내 땅이 아니니까. 그죠? 민법 문제지만 여기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처분 못하죠?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날 취득하죠.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근데 이제 환지 예정지는 처분을 못하는데 여기 이걸 채비지 정도로 환지 예정지 정해놨어요. 채비지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채비지 정도의 환지 예정지는 사업 경비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 경비에 대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업 경비 대체하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처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비지는 처분할 수 있어요. 환지 예정지로 정하게 되면 처분할 수 있고. 그리고 채비지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사용허가 받기 전에도 얘는 사용도 할 수 있어요. 채비지는 예외적으로 채비지는 그런 예외가 두 개 있어요. 뭐 처분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뭐 문제 푸는데 큰 문제 지장 없을 겁니다. 환지 예정지와 관련된 내용 채비지 뒤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2번에 2번 참고 안에 있는 큰 번호 2번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50%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사업 경비는 공사가 험하면 험할 수도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60%까지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경비를 많이 들여서 토지의 가치를 효용 가치를 아주 많이 증가시키면 내가 땅을 많이 내놓아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얼마가 동의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해서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다. 원래 기본 원칙 얼마요? 50. 네, 아주 공사가 심하다, 난공사 예상된다 이럴 때는 지정권자가 60까지 인정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 없이 토지 소유자끼리 야 공사를 잘해서 땅 가치만 올리자 하면 3분의 2가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 있다. 평균 토지 부담률 계산한 공식은 오늘은 뭐 시간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요약집 할까 그래도 시간 없어도 해야 되나? 평균 토지 부담률 볼게요. 여기에
환지 계획 구역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으로 하니까 계산을 너무 못하니까 100으로 그냥 할게요. 더 쉽게. 그랬더니 노란색이 60제곱미터이고 빨간색이 4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토지를 얼마 부담한 거예요? 몇 퍼센트 부담했어요? 부담한 게 몇 퍼센트? 부담한 거. 예? 네? 색깔도 일부러 맞춰주고 있는데 잘 보니 이거 환지고 이건 채비지라, 이건 보류지라니까요. 보류지가 뺏긴 거잖아요. 뺏긴 게 부담한 거지. 그죠? 100분의 40 부담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환지 계획구역 면적분에 보류지 면적, 이것이 환지 계획구역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뭐예요? 평균 토지 부담률. 왜 평균이란 말 붙이냐면 또 개별적으로 증환지, 감환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얼마 부담한 거예요? 40 부담했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면 알잖아. 뺏긴 게 40이니까 그 부담률이에요, 그게. 40%. 그런데 지금 내가 금방 그런 표현을 했어요. 뺏긴 것, 그게 부담률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는 뺏긴 게 아닌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본래부터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반지 환지든 혼용이든 전반지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지자체가 있을 때는 아니 뭐 신타업자라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다.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기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빨간색에 내 땅으로 준 게 아니고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빨간색에서도 빼야 돼요. 그리고 또 빼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공공시설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 아세요 혹시? 사업시행자 소유예요? 관리청 소유예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여기서 나와요. 그럼 이거 관리청이 무상 귀속되는 김에 과거에 있었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다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수 있죠? 그럼 여기 또 그것도 보류지로 있거든요. 안 주고. 그래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이런 것들은 내 거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하는 땅들이기 때문에 이건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환지 계획구역에서도 빼야 되고 또 뺏기는 땅에서도 빼야 돼요. 순수하게 내가 가진 것 중에 뺏긴 것만 평균 토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것. 여기서 이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에게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은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오늘 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해주고.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강의를 한번 한 적도 국토계획법에서 무상 귀속되는 것. 이 무상 귀속된다는 것은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 빼야 돼요. 분자 부분에서 다 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다른 거 빼면 안 돼요. 채비지 빼면 돼, 안 돼요. 채비지는 어차피 여기 안에 다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비지는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빼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이거 무소유잖아요. 무소유. 무소유. 무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가져가면 안 돼요. 빼야 돼요. 무소유까지 욕심내면 안 돼요. 무소유는 뺀다. 그래서, 그게 3번에 있는 거예요.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게 이제 분자에 있는 거예요. 보류지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에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면적과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면적, 이걸 빼고, 분모는 역시 환지 계획구역 면적에서 무상 귀속되는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 해서 나누기,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근데 공식을 조금 신경 쓰면 자기가 못 쓰면 좀 이거 잘 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분자 분모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저는 이제 그 전문가한테 맡겨서 표를 그릴 테니까 요약집 할 때 그 가격을 반영해서 한 10원쯤 더 비싸게 받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성토지 가격평가 역시 감정평가한다. 감정평가. 여기서도 폐교 공복이 많은 것들은 감정가격보다 낮게 고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없는데 나중에 한번 요약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조성토지 가격평가에서 일순환 때 한번 이거 했네요.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 가격을 평가할 때, 11번이에요, 11번. 오른쪽 페이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앞에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업자라금 평가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 있죠? 제가 좀 전에 감정평가 한다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그 다음에
심의, 심의.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를 통해서. 근데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 자체가 토지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를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순서를 한 번인가 두 번 된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심의 후에 감정평가한다.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인데 법문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혹시 막 틀리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심의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심의. 심의를 한 다음에 협의합니까? 협의하고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협의하고 심의해야 돼요? 심의하고 협의해야 돼요. 아, 이거 말고 제가 그지, 이거 말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한다고 했어요, 제가? 심의. 그러니까 협의한 다음에 항상 행정기관은 협의하고 심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나올 때 그 거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의. 심의. 환지계획은 행정청 아닌 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자 그동안은 전부 지정권자 나왔어요. 지정권자가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지정권자가 승인하고 지정권자가 인가를 했는데 환지계획은 지정권자가 인가하는 게 아니고 별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 받는다. 그래서, 환지객은 구청장이, 구청장. 그래서 환청, 환청. 환지객만 두고요? 구청장, 환청. 개발객은, 실시객은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환지객은요?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환지객을 또 지정권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틀리거든요. 그냥 외워갖고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환청 해가지고 확실하게 외워놓을 거예요, 이제. 다음에, 환지 예정지. 자, 조금 시간이 됐는데, 칠판에 설명하고 책 보고 다시 반복하니까 너무 안 돼서 지금 마지막 남은 거는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늦게 끝나면 피곤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5분만 더 할게요.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3번에서. 환지 예정지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종전 토지 임차권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임차권자가 행사하는 권리 부분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만 읽고 읽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양괄 2번.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하면 안 되겠죠? 자, 두 가지 기본이고요. 문제 풀면서 아주 터무니없는 문제도 있어요. 둘 다 못한다, 뭐 둘 다 사용한다, 뭐 이런 말인데 다 틀렸죠. 외괄호 3번.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얘는 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279페이지, 279페이지. 279페이지, 맨 위에. 준공급사 신청 하는 말 있죠? 공사 완료가 되면 이제 준공급사 신청하겠죠? 외괄호 3번. 환지 처분 시기. 좀 전에 칠판에서 글씨를 안 쓰고 말만 했는데. 자, 준공급사를 받았어요, 내가. 그럼 준공급사 받은 때로부터 며칠? 60일. 근데 지정권자는 준공급사를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자기가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이거 제가 60은 살고 죽어야지 했잖아요. 주거지역에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환갑잔치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환갑잔치 60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지처분 60. 왠지 발음이 막 비슷한 게 좀 있어서 그냥 했어요. 자, 그래서 60일 이내 환지처분해야 한다. 환지처분 하게 되면 양괄호 3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그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있던 권리는 언제 없어져야 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래야지 새로운 주인이 거기 내일 새벽 0시에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 밤 12시까지 퇴거를 해줘야. 옮기지 않는 것도 있죠. 무슨 권? 지역권. 그리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토지에 전속하는 것. 지역권도 토지에 전속하는 거고 여기에 말한 것도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토지에 전속하는 것, 뭐 용도 지역을 지정한 효과라든가 아니면 행정상 무슨
범죄 뭔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출입 금지 처분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지로 이전한 거 아니겠죠? 당연히 종전토지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속하는 것 이 말에서 이제 전속 전적으로 귀속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제가 농지 전용에서 전자가 한번 쓴 적이 있었네요. 그죠? 전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종전토에 전속하지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언제 없어져요? 환지 처분 공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입주한지도 똑같아요. 뭐 줄 안 거도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입주한지 환지 처분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행사하면 된다. 다음 날이에요. 이게 이거 말을 제가 법에서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위에 있는 말에서 그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에서 뭐 쓸데없는 말 제가 볼 땐 쓴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간다고 했죠. 보류지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토지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지계에서 정하고 있어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고. 채비지 미리 처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했을 때 취득하고. 그건 민법 문제예요. 우리 법에 있지만 민법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리 채비지를 처분했다는 것은 법률 행위에 따라 처분한 거거든요. 매도했으니까, 매각했으니까. 산 사람이 그 이제 대금을 지급한 거 가지고 안 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민법에 있는 건 그 내용인데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지만 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나오더라도 답은 아니에요. 그건 민법 문제지 공법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럴 때는. 그 다음에 5번에 환지 등기. 환지 등기는 얼마 이내 하라고 했어요? 환지 처분 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환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되고, 다른 등기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사이를 자기가 사업 주체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걸 빌미로 해서 돈 빌리고, 뭐,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니까, 환지 등기 할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른 등기의 등기 원인이 언제 발생했다고요?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 원인이 우선하는 거니까 그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환지 받은 사람이 있다면 뭐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죄로 뭐 손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그 무슨 계약이라든가 저당권 설정 계약 한 사람도 보호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도. 누가 우선하냐 하면 전에 한 사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 양괄에서 3번 청산금 환지 처분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죠. 그 이게 해결이 되면 환지 처분 공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할 환지 처분 할 때 계산하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청산금이 이제 확정이 돼요. 더 이상 못 다투나 이 말이에요. 다투지 말자고 약속해서 환지 처분한 거예요. 공고. 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된다. 그런데 이 환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미리 결정할 수도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환지 처분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토지와 환지를 비교 형량해서 청산금을 제시해야 되지만 환지 처분 안 받은 사람은 여기 토지 받는 게 아니니까 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감정평가해서 협의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계산해서 미리 줄 수도 있겠죠. 이 사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주기로 해놓고 나중에 공사 같은 것들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청산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상하고 달리. 이 사람은요, 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만 보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에는 환지 처분 전에 청산금을 결정해서 미리 교부할 수 있다. 그런 예외 같은 것들은 뭐 이해하면 쉬운 건데 그러면 예외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 밑에 외괄 2번이 그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 후에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 되지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 처분 전이라 하더라도 아까 청산금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다 그랬죠. 법에서 1번과 2번을 따로 떼고 있는데 그것은 뭐 한꺼번에 문장을 잘 갖다 놓으면 법 조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청산금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산금이 되세요? 분할은 다 된다 그랬죠. 어디나도 다 된다. 다음에 강제징수. 행정청은 이 청산금을 징수할 때 게을리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데 그냥 조합 같은 경우 강제징수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버틸 거 아니겠어요 얘가. 그럴 때는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탁 가면 당연히 뭘 줘야 돼요? 수수료 줘야 되겠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100분의 4. 맨 마지막에 있고요. 282페이지. 청산금 소멸시효 양과 5번. 공법상 소멸시효 몇 년? 5년. 민법은 몇 년이에요? 10년인데 공법은? 5년.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수이기 때문에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될 수도 있어요. 국가와의 관련된 행위들은.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5년. 자, 공법에서 채권 소멸시효 하면 몇 년이에요? 5년. 도시개발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도시개발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아, 지금 5년이라고 했는데 또 10년이라고 그래. 공법에서는 5년이라고 금방 설명했잖아요. 공법상 채권 권리관계는 다 5년이다 말했어요. 제가 물어볼 때는 공부 안 한 거 안 물어봐요. 공부 한 것만 물어봐요. 그냥 그거 가지고 대답하라면 돼요. 근데 민법에서 이자는 짧죠? 그냥 여기서도 도시개발 채권도 이자는 좀 짧아요. 이자는 2년입니다. 이자 2년. 이자는 보통 남자를 말하고 2년은 여자를 말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됐어요. 이자는 몇 년? 2년. 채권 원금은요? 5년. 여기 청산금도? 5년. 언제부터 이 소멸시효 진행돼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진행돼요? 다음날부터 진행돼요? 다음날부터. 왜냐면 다음날부터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징수, 청산금, 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8번. 간단하고요.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했더니 그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뭐 증완지 감완지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럴 때는 차임 증감 청구권, 임차인이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할 수도 있어요. 차임 증감 청구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꼭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오히려 권리 행사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농경지를 뭐 대지로 조성했다라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역권 같은 거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는 그런 의미고요. 양과로 1번 그리고 그 밑에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 해지하는 말 있죠. 이런 증감 청구라든가 권리 포기는 환지 처분한 날부터 60일 이내 해야 되고요. 내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농경지에서 임차인이었었는데 그걸 뭐 택지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럼 목적 달성 못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계약 해지하면 보증금 같은 거 반환 청구하고 손실 있으면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구한테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시행자에게 할 수 있어요. 시행자에게 하면 시행자가 그 원래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들 간의 균형을 다 맞춥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282제 맨 밑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용어 시행자는 본래 이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나 또는 이 자기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외가로 3번 얼마 지나면 이 차임 증감 청구 계약 해지 못한다고요? 60일. 이것도 아까 환갑잔치 60일 한 숫자고 그냥 기억해 가지고 나중에 기억하면 돼요. 환지처분 얼마 이내에 하라고 했어요? 60일. 그 숫자가 똑같죠? 다행히 60일. 자, 준공무사 맨 밑에 보시면요. 공사가 끝나고 준공무사 받으라고 했죠? 근데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끝난 부분에 대한 준공무사를 받을 수가 있다. 다음에 285페이지 맨 위에 준공검사 후에 사용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래서 준공사 전에는 조성 토지 등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괄호에 뭐라고 써놨죠? 채비지는 제외한다. 근데 채비지는 따라서 준공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또 그러면 준공사 전에는 다 사용 못하느냐? 사용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 다 해석하면 채비지는 사용 허가 받을 필요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9페이지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은 시간에 대한 한번 보려고 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본 내용이니까 반복 안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채권이에요. 마지막 채권 도시개발 채권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뒤져봤더니 시도지사가 발행한대요. 이것은 둘 다 공부하기 까다로우니까 시도지사로 외우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이게 나중에 이런 것들 하나 쌓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얘만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세요. 자, 시도지사.
네, 이 시도지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채권 발행은요, 채권을 발행해서 법적으로 강제로 매입할 의무자가 있어요. 그걸 매입하면 그 돈이 이제 지자체 금고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산과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행장 승인받아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면 국장이 아니고 행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소멸시효는 5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 5이. 그리고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이에요. 그래서 5이, 50. 아무 스토리 없이 그냥 외우는 건 이게 처음일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5이, 50. 5이, 50.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도시발 채권 매입 의무. 매입 의무자는 1. 수용 사용 방식일 때는 국지 공출방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매입해봐야 자기들이 자기 돈 써가지고 매입하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도시발 사업으로 이익을 봤죠? 매입해야 돼요. 또 이제 국지 공출방 아닐 때는 사업 시행자. 얘네들이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말했던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 매입해야 돼요. 토석 채취하는 사람 받아야 매입 안 해요. 그죠? 근데 형질변경 목적이, 그럼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네. 형질변경 목적으로 토석 채취를 하려는 자, 매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형질변경 허가 받아야 되니까 매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지? 무기명이 있을 텐데. 289페이지. 289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에서 1번 전자등록에서 발행하거나 무슨 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슨 채권이라고 있어요 지금? 도시발 채권. 제가 하면서 말하지만 도시하고 농촌하고 어디가 더 무섭다고요? 도시. 아, 도시하고 시골. 얘기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예. 도시개발 채권만 무기가 있어요. 무기명. 시골이라고 답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어떻게 해결해 줘. 도시가 더 막 흉흉합니다. 제가 코가 낮잖아요. 서울 살다가 이게 낮아진 거예요. 자꾸 배가서 남들이. 되게 컸었는데. 서울 무섭다고. 도시가 무서워요. 자, 도시 무섭다고 이제 일단은 그냥 어떻게든 했으니까 이제 무슨 식? 할 수 있다. 무서우니까 무기를 가지고 다녀요.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 여기만 있어, 무기명. 다른 데 있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다른 데 있으면 안 되고, 여기만 있어요, 이제. 토지상환 채권,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게 기명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청문 같은 것도 나왔고, 공공연설 기소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국토기구 다 한 거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안 읽어보고, 요약집 할 때는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풀 때 또 보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했던 거예요. 이제 모이고 이거 복습 문제 빨리 보고 이제 가죠. 이제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래 풀어볼게요. 자, 1번 개발계획 틀린 것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죠? 그렇죠? 2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승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네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주민 의견 듣는 절차로서 청문회도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해당 구역은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비치는 그렇지 않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이사 대도시시장의 권한으로서 국장은 지정할 수 없다. 아니다. 중삼천불 국가가 책임져라 할 때 국장이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니까 5번이 틀렸고. 2번, 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할 때마다 별별, 특광 별별 시장 군수에게 허가, 여긴 별 하나밖에 없죠. 특별 자치 시가 없으니까, 뭐,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오타가 아니에요. 어쨌든, 특광 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절토, 성토, 굴착, 공유수면 매립할 때도 역시 허가 받아야 되고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도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은 행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시 허가를 받아 이를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시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 3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토지 소유자 몇 명? 네,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설립 인가를 지정권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맞습니다. 2번은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다른 직 겸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직원 임원 다 안 됩니다. 조합장과 조합이 소송을 합니다. 누가 대표를 해야 돼요? 감사가 대표한다. 4번.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4번. 원형지. 틀린 것은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 3분의 1. 채권은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채권 두 글자니까 2분을 초과하면 되고 원형지는 세 글자 3분의 1 이내.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게도 할 수 있고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간이 도래하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총해서 최장 기간 제한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10년 범위 내에서 그렇죠?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나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다 할 때는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뭔가 법규 위반이 있을 때는 뭐 바뀔 수 있겠죠.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틀렸는데요. 이건 강의를 아는 건데 원형지는 일단은 공장이나 학교는 예외적인 건데 공장 학교를 빼고 일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얘네들한테 공급하거든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을 때 무슨 방식이에요? 수익계약하게 돼요. 수익계약. 그러니까 원형지는 수익계약이 원칙이에요. 학교나 공장 부지는 경쟁입찰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수익계약하는 게 원형지는 무슨 계약이 원칙이에요? 수익계약이 원칙이에요. 오히려 그냥 원형지란 말 없으면 경쟁입찰인데 여기는 국가, 지자체, 공모에서 선정된 자, 지방공사, 공공기관 얘네들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수익계약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가격은 원형지 감정가에 시행자가 설치한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의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 읽을 필요 없어요. 다. 어떻게 결정해요? 협의해서 결정해요. 수익계약은 협의해서 결정하는 내용을 계약 내용을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게 수익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졌다 그럼 틀려요. 원형지 공가격은. 너무 어려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나왔네요. 5번 조성된 토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하려면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이 공급 계획은 공급 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권리 관계에 대한 중요한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가 안 받고 이건 제출만 해요.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고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맞는 말입니다. 그냥 읽고서 뭐 그렇게 뭐 거들릴 말 없죠. 330조부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나 공장 용지는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된다. 들렸죠? 뭐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추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첨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국민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그리고 무슨 택지? 아 그거 아니고 공공버? 무슨 택지? 공공버? 그리고 공공택지 두 번째 공공택지 이것은 추첨으로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이제 얘기한 거는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맞네.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해야 한다. 그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장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막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말하는 거예요. 공장 국민기준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이 세 가지예요. 주택 세 가지는 두 가지는 면적하고 상관 있고 하나는 공공택지. 면적 상관 있는 게 하나 뭐였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 하나 330 이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다가도 이제 또 기계적으로 보다 보면 나중에 이 문제가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묶여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자꾸 종합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한두 문제라도 유리해질 수 있어요.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토지 상환 채권으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 추첨으로 해야 된다. 추첨을 하는 건 해야 된다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기본 원칙은 경쟁 입찰로 해야 된다. 이것은 맞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뭐 추첨으로 해야 된다.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 다 틀렸어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은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다. 시행자가 학교, 폐기물 처리설 또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수 있다. 6번. 환지계획 관련된 설명을 드린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맞아요? 틀렸죠? 시장군수구청이다. 이건 환청. 그래서 환청. 틀린 사람은 계속 환청만 틀린 거, 오늘 수업할 때. 시행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입주한지 할 수도 있죠? 종전 토지와 환지 간에 서로 뭐가 너무나 이질적이면 안 되겠죠? 위치, 지목, 면적 등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되겠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해서 그냥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고.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뭐 틀린 게 보여요? 1번,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 7번, 환지 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후에 확정되므로 환지 처분 전에 지급할 수 없다. 틀렸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 징수할 수도 있고요. 또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미리 지급할 수 있고, 그렇다고 했어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환지로 이전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전속하지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하죠? 언제? 다음날 아니면 공고일 끝나는 때. 공고일이 끝나는 때.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제 시간에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